1분 안에 해결된다? 오, 비슷해요, 비슷해요. 우와! 접근 진짜? 좋아, 접근 좋아요. 맞아? 네, 거의 비슷하니까. 네, 가설 보여주세요. 아, 이거 주워 먹어야 되는데? 10년 안에 사라진다. 10년 안에 사라진다. 아니, 근데 쟤 10년 안에 사라져요? 진짜? 아니, 근데 비만이 지금 2500년 동안 해결이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LED에 띄워놓고 해결이 된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약간 나는 그런 걱정도 들긴 해요. 이건 가설이고요. 이제 가설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증명을 해보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고 과연 이게 논리적인 가설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 위고땡, 오잼땡 얘기가 이제 네네. 나왔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실물이 궁금합니다. 저기 사진 보이시죠? 저게 뭐예요? 주사예요? 주사입니다, 주사. 먹는 약 아니고 주사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피하 주사여가지고 주사지만 바늘을 보시면 바늘이 굉장히 가늘고 얇아가지고 그래서 배에 있는 이제 피하 지방 같은 데다 집에서 본인 스스로 이제 주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따끔한 정도지 통증이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아요. 약사님께서 비만 치료제가 지금 미국의 슈퍼스타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기존의 약들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 굉장히 극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 기존에 체중 쪽에 제일 효과적인 약이라고 하는 게 7, 8% 정도밖에 못 빼줘요. 그런데 이제 이 약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15%를 평균적으로? 평균이 그런 거고 사실 체중 막 100kg 넘는 이런 분들은 20kg, 25kg 이렇게 빠지는 분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투약, 약을 쓰는 방법도 기존 약들하고 좀 다른데요. 기존의 약들은 사실 매일같이 약을 써야지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약은 굉장히 간편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쓰면 되거든요. 주사를 매일 맞으면 부담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따끔한 그 정도야, 네, 그런 정도면 좀 할만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이어트 약들 보면 뭐 지방 태우는 약도 있고 아예 식욕이 없게 만드는 약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이 약은 어떤 원리로 살을 빼주나요? 여기 GLP-1이라는 이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네. 이게 쉽게 말해서 밥을 먹으면 이게 딱 생겨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네. 감각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지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오래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만감이라는 게 왜냐면 포만감을 딱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배고픈 경우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속시켜주니까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죠. 아니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그 뭐 GLP-1 네.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그게 이제 뭐가 음식이 뭐 몸에 들어가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먹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차야. 근데 아예 그 먹질 않고 그럼 이것만 맞는다고 해서 GLP-1이 나오나요? 그게 없던 GLP-1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GLP-1이라는 거는 사실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네. 원래 음식을 먹어야 그리고 음식이 저 밑에 장까지 내려가야 그제서야 분비가 되고 재밌고 신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이 약을 썼더니 뇌 시상하부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포만감하고 관련된 신경을 자극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신경이 두 가지인데요. 한 종류는 뭐냐면 음식을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르게 하는 그런 신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배가 부르게 해주는 신경이 있는데 이 약을 쓰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게 만들어주는 그쪽 신경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대박. 이 약을 쓰고 나가지고 한밤중에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한 그릇 탁 끓였는데 먹지도 않았어요. 어머나. 냄새만 맡았어요. 보고 있어. 근데 이미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더 적게 먹게 만든다. 생각보다 요리할 때 보면은 요리하면은 생각보다 음식이 별로 안 땡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주방 이모님들이 정작 네. 본인은 안 드시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라면 남이 끓여준 라면이 맛있는 이유가 거기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끓이면서 냄새를 맡으면 이미 어느 정도 배고프고 약간 어느 정도. 근데 처음 딱 맞자마자 먹으면은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기름 먹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냄새 먹어. 냄새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또 뭐냐면 이 알코올릭들이
이제 저녁 때 출출해지면 술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포만감을 주니까 술이 안 땡긴대. 술의 양을 줄이는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알코올 의존증이나 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네. 이게 사실 먹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습관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어떤 음식을 보고 생각나는 경우가 많죠. 딱 파전? 고추 잡채.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포만감이 생기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네. 덩달아 오는 게 같이 사라지는 거죠. 게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방금 강연에서 언급해 주신 그 비만 치료제는 어떤 사람들이 처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BMI가 30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BMI 그 체질량 지수가 27을 넘어가는데 뭐 당뇨병이 있다라든지 어떤 합병증이 있어서 동반 질환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가지고 있는 다른 만성질환 때문에 좀 위험하다 하면 그런 때 이제 처방 기준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처방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정상인데도 더 마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처방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 처방약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가 뭐 어떤 유익하고 위험하고 이런 걸 저울질을 해서 처방을 하는 거니까 뭐 내가 더 빼고 싶어 해서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약은 네. 아니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사실 이걸 쓴다고 해가지고 체중이 100kg인 분이 나의 목표 체중은 50kg이야 하고 이 약을 쓴다고 해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빠질 수 있는 데는 한계는 있어요. 근데 김정욱 교수님이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무언가가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그 무언가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의외로 저희가 지금 그걸 뭔지 안다고 지금 그래, 이야기하는 맞아. 것 같지만 과연 비만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가 없어진다고 할 때 없어진다는 비만은 어떤 비만인지를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00kg 이상이면 비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쉬운 그렇게 하자면 그게 비만이 되겠지만 과연 그게 맞는 그런 비만의 정의일까요? 제가 185에 85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건강검진 하잖아요. 이런 돼지로 나와요. 진짜 이런 한심한 놈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8kg인가 9kg를 더 빼래요. 근데 나는 그게 맞는 건가? 한국인 체형에 그게 맞는 건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끔씩 우리 집에 오는 우리 어머님은 나를 볼 때마다 좀 왜 이렇게 애가 말라가니? 막 이런 걱정을 하시니까 이 비만이 어디서부터 비만으로 끊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한번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원래는 기준이 되는 게 BMI죠. BMI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체질량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몸무게를 킬로그램 단위 몸무게를 키의 제곱, 키는 이제 미터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나눈 값이에요. 요게 이제 체질량 지수인데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요 BMI가 23 이상이다, 그럼 과체중. 그다음에 25 이상이다, 그러면 비만 이렇게 규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5 이상이 과체중, 30 넘어가야지 이제 뭐 비만 이렇게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허리 둘레는 남성은 90cm, 여성 경우에 이제 85cm를 넘어가면 복부 비만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드니까는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데 아무튼 우리끼리는 그냥 100kg 이상이다 하면 또 한 가지 이제 제일 결정적으로 물론 허리둘레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BMI 수치 자체는 허리둘레가 거기 계산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질인데 맞아.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그런 분도 BMI로는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그런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으니까 이 단점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수를 제시하는 이걸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뭔데요? 여기 이제 BRI라고 그래가지고 신체 둥글기 지수. 둥글기요? 둥글기. 라운드니스. 둥글기 지수. 되게 귀엽네요. 되게. 그래, 난 둥글다. 네. 요거 약간 걸린다는데 마음에? 사실 좀 인생은 둥글게 사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용어가 좋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야 너 이렇게 살쪘어 이거보다 야 오늘 좀 둥글둥글하네 그게 더 수치스러운데? 안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데 왜 굴러가지? 이러면 좀 둥글둥글하신데요? 너도 먹으면 차나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둥글기라고 표현을 한 거는요 뭐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여기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허리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장, 복부 지방 이게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허리가 둥글게 둥글게 되어 있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국제 학술지 자마라고 하는 의학 쪽에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에 이 신체 둥글기 지수가 과하게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조기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나는 이 비만이란 주제를 이제 딱 받아들었을 때 사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해결 못하는 게 비만이랑 탈모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10년 안에 비만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인류 역사상 너무 큰 발자취가 아닌가. 이거 기술 개발하신 분 노벨상 받아야 될 것 같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게 아니라 당뇨 치료제였는데 이게 부작용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잠깐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비만 치료제잖아요. 그러니까 탄생의 목적은 그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오젬땡이라는 게 원래 2형 당뇨병 치료제였어요. 근데 이 치료제를 계속 사용했더니 환자들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하고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그 주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약을 만들어 보면 되겠구나 해서 탄생한 약인 거죠. 근데 비만이 아니면서 그냥 살 빼려는 목적으로 처방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일이 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대요. 네. 이미 비만 치료제도 되고 당뇨약도 되는데 이 그 같은 성분의 두 가지 약이 있는데 다이어트 목적으로 쓰는 약이 수급이 좀 저조해진다. 그러면 당뇨 치료제였던 거를 같이 처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그 오프라벨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지정된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 그런 일들이 좀 늘어나가지고 실제로 그 당뇨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좀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진짜? 네, 다이어트 치료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하게 되고 뭐 이런 일종의 포대가리네요. 이거 포장가리. 포대가리 뭐예요? 포대가리. 포대가리. TVN 격 떨어지게 지금. 포대가리가 아니고 포대가리. 난 또 대가리라는 줄 알았어. 포대가리가 아니고 머리 네 개가 아니고 포대가리. 근데 뭐 실수로 발견하고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요구사항이 그거였어요. 잡았을 때 그냥 무조건 이 음료다를 알 수 있는 병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유리병 만드는 분들이 콜라 열매로다가 이렇게 본따서 이렇게 디자인 그 아시는 그 볼록하고 약간 이렇게 굴곡 있는 그 디자인을 만들어서 채택이 됩니다. 잡자마자 알잖아요 그 병인지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콜라 열매가 아니야. 검색을 잘못했어요. 다른 열매예요? 콜라 열매 그냥 동그랍니다. 네. 나중에 찾아보니까 카카오 열매를 잘못 검색하고 콜라 열매를 카카오 열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잘못 검색하고 잘못 만들었는데 야 기가 막히다고 딱 채택했는데 사실 카카오 열매였다. 근데 대박이 났죠. 비만 환자가 쓰는 약이랑 그러면 당뇨 환자가 쓰는 약이랑 거의 뭐 같은 약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횡재겠어. 당뇨약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지. 이게 비만 치료까지 돼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네.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유럽 시가총액 1위가 거기 아니에요? 그거 루이비땡? 바로 위고땡을 만든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위고땡이 이겼어요? 네. 루이비땡. 야, 명품을 그렇게 팔아도 예. 그 비싼 명품을 팔아도 술로 유명한 LVMH땡 네. 다 제치고 압도적인 유럽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 봐. 야, 보세요. 30배? 30배가 됐다고? 30배가 고작 2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세계 전체로 봐도 시가총액 15위. 우리나라 3등이 28위에 있으니까. 야, 노보노디스크 기업가치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대단한 겁니다. 지금 심지어 노보노디스크가 있는 덴마크 GDP보다도 기업 가치가 더 크다. 그 회사가 지금 너무 주가가 올라가지고 덴마크 환율이
완전히 급등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덴마크 안에서는 경제 지표 할 때 요거 빼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경제 상황 별로 좋아지지 않는데 이 회사 때문에 너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에 대한 이 강박, 이 살을 빼고 있어요. 싶어하는 인류의 이 뭐 갈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비만 치료제 유명한 미국의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현재 시총 10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상단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죠. 네. 요즘 이 시기에 쫙 올라간 겁니다. 뭐 제 옆에 뭐 홍진경 씨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돈 냄새 이런 거 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돈 냄새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맞고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갑자기 막 덴마크 나라 막 환율 자체가 막 요동을 치고 이 정도면은 진짜 10년 안에 이 사업으로 비만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뭐라고요? 아, 나 진짜 이런 얘기 막 옆에서 아니, 한 대씩 이게 쭉 할 때마다 맥이 빠져요. 막. 하정이 언니가 맨날 그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어떻게 0칼로리가 됩니까? 아니, 근데 난 그 말이 맞다고 먹었는데. 봐. 아, 진짜 맞다고 봐. 맛과 칼로리는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지 않죠. 칼로리가 높아야 사실 이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제가 진화론도 얘기했지만 맛있다는 느낌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선생님 그만하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그만하세요 그걸 자꾸 먹게 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그런 네. 느낌일 거라고요 이게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자꾸 먹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칼로리가 높아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니까 맛있게 느끼도록 되었기 때문에 다 생존이에요 단맛 맛있다라는 기분이 드는 건 칼로리가 있기 때문이죠 얘기가 별로 안 통하네요 네. 예. 사람의 마음을 예.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렇죠. 문제네 진짜 맛있게 먹고 살 안 찐 적 많거든요. 그럼요. 아니 실제로 맛있으면 0칼로리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에? 이거 봐 있다니까. 아 0은 아닐 겁니다. 쓸 줄 알았어. 어떻게 0이 됩니까? 그러니까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즐겁게 먹으면 네. 영향을 덜 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예일대학교의 크럼 교수가 한 연구인데요. 실험 대상자들한테 금식하고 전날 밤에 금식을 하고 네. 아침 8시에 실험실에 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380칼로리짜리 밀크쉐이크를 마시게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거기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입안의 호사, 당신이 누려야 할 쾌락 이렇게 라벨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칼로리가 진짜 막 엄청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먹게 했었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을 때는 건강 쉐이크 이런 식으로 붙여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측정했냐면 배가 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입안의 호사라는 그 쉐이크를 마셨을 때 건강 쉐이크를 마셨을 때보다 그렐린 수치가 3배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즐겁게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가 만들어낸 호르몬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그쵸. 거죠.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그 죄의식, 죄책감과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정말로 실제로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를 먹었는데 생각 없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칼로리를 왠지 한번 보게 돼요. 우리가 칼로리는 맛을 재는 단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으면 분명히 뭔가가 들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맛을 재는 단위다.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한 죄의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칼로리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확인하고 맞아요. 도움이 되는 부분 있는데 잘못하면 그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폭식증 같은 섭식장애를 겪는 분들이 이 칼로리로 표시되는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상당히 큰 부작용이죠. 그래서 그 수치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죄책감 가지고 죄의식 느끼니까 폭식하고 다 구토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